김하늘의 요리조리 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 기다리셨죠? 바로 아이돌 출근길 라이브!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둥이, 귀염둥이, 그리고 귀원둥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감성 보컬 김예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부끄럽다. 이 시간에 여기 올 사람도 없는데 이게 뭐야. 그니까. 이씨, 똑바로 안 해. 그래도 우리 하기로 한 건 하고 가야지. 그럴까? 그치? 둘, 셋! 뿌잉뿌잉!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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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호팬? 네! 우와! 둘, 셋!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아침에도 빛나는 미모! 사랑해! 근데 우리 소녀팬 어디 아파요? 네! 엉큼가 미세먼지... 예연아, 형 결심했다. 응. 오늘부터 나 1호팬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근데 우리 누나는 어디 간 거야? 나? 와! 누나 맞아? 이! 야, 미세먼지 지금!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가려고 했는데 잠깐 불렀어! 부르지 마, 아 부르지 마. 넌... 아우 역시 예쁘면 괴로워. 뭘 봐. 아 맞다. 응? 아까 우리 소녀팬도. 오, 야 나 좋은 생각 났어. 응. 우리 1호팬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해볼까? 형 혹시 마스크팩? 자, 아이돌도 많이 한다는 바로 그 팩! 재료부터 소개합니다. 바로 여기 쌀가루! 자, 쌀뜨물! 이 쌀뜨물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쌀 씻고 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오! 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네 기억이 나를 스친다. 저희의 목소리처럼 달콤한 꿀! 네. 자, 그리고 두꺼운 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 비밀병기에 있는데. 비밀병기가 뭐지? 바로 비밀병기가 뭐냐? 비밀병기 바로! 지금은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비밀병기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쓰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 진짜 대박이니까 마지막에 알려준다? 그렇죠. 또, 오케이. 또 하나를 알려주면 셋을 알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쌀가루 먼저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넣어볼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쌀뜨물. 쌀뜨물도 넣어야 되죠? 아, 한번 넣어주셔야죠. 쌀뜨물 내가 넣을까? 네. 너무 묽지 않게, 묽으면은 흐를 수 있으니까 너무 묽지 않게. 좋습니다. 줘봐야지. 이거 보니까 되게 찹쌀떡 같다, 찹쌀떡. 아, 또 이거 양이 너무 작은데 일단? 아, 양이 너무 적으니까 더 만들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재료는 유동적으로 팍팍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꿀 넣어주셔야죠. 꿀 다 섞기 전에 형 목소리 달달한 만큼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한 스푼만 넣을게요. 어우, 꾸덕꾸덕해. 어우. 와, 근데 이거 되게 냄새도 맛있는 냄새 난다. 아, 확실히 꿀 넣으니까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또 나네요. 또 쌀 아니랄까 봐. 아, 맞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쌀가루 그리고 쌀뜨물 미용법은 우리 예전 조상시대 때부터 내려온 천연 미용법이에요. 알고 있었어? 난 몰랐지. 근데 쌀이랑 꿀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자, 여러분. 쌀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듬뿍. 비타민은 피부를 매끈. 섬유질은 피부 속 찌꺼기들을 없애. 꿀 속에도 좋은 성분이 듬뿍. 피부에 나쁜 찌꺼기들을 없애. 라고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바르면 되는 건가? 야, 갑자기 이렇게 바른 게 없어. 아, 아니야? 오. 아, 그 또 뭐. 야, 너 나도 너 바른다. 어? 미안해.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약간 형제답게 이렇게 사이좋게 한번 발라볼까? 우애를 보여주자. 그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계 마스크 태그 제어로 쓰이. 안녕하세요. 피부가 하얗지 않아서 살짝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제 소원을 이루게 됐네요. 근데 이거 내가 너 발라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키가 크네 너가. 그 숟가락으로 바르지 말고 어? 붓으로 발라주면 아, 그래? 안 돼요? 자, 그럼 내가 먼저 발라줄게. 네. 더 위로 올려주시면. 자, 준비됐어? 아, 마음의 준비는 아까 전부터 진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바로 간다. 어때? 차가워? 차가워. 잠깐만. 자, 이렇게랑 조금만 옆으로 가운데로 가줄래? 잘 잡아줘. 이거 차갑다. 어때? 많이 차가워? 해갖고. 자, 일단 나도 발라주라. 오케이. 좋아요. 나도 발라줌. 보셔와요. 어? 야, 내 생각보다는 별로 안 차가운데? 아, 그래요? 응. 어, 발라주고. 응. 반대쪽도. 이쪽으로. 어, 근데 이게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되게 차가워지거든? 네. 그래가지고 약간 피부 진정 효과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또 우리 형 피부 미용에 또 관심이 많네. 아, 당연하지. 이거 되게 잘 발린다. 와, 진짜 잘 발린다. 야, 근데 우리 혹시 이거 맨날 마스크팩 하다가 꽃미남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진짜? 야, 우리 꽃미남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진짜? 포즈 한번 취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야! 역시. 근데 형. 응.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우리 비밀병기가 남아있어. 비밀병기? 비밀병기! 아, 맞다. 내가 아까 말했던 거. 그치. 바로 가보자. 야, 안 돼. 난 됐다. 됐어? 응. 잠깐.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변신 3초전, 2초전, 1초전! 따란. 야, 이거 김인가? 김이지. 오, 야, 연아. 응? 근데 이거 김으로 이렇게 팩 하면은 뭐 좋은 게 있나? 아, 당연히 있지. 자, 오. 일단 먼저 보습 효과가 있어. 보습 효과? 김에는 보습 효과가 아주 짱짱해서 매끈매끈해지는 거지. 탱탱하고 매끈매끈? 매끈매끈. 와, 대박이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있나? 당연히 있지. 이거밖에 없을 줄 알았어? 비타민C가 있다고. 어? 비타민C? 어. 야, 그거 내가 완전 좋아하는 거잖아. 아, 뭐야, 나 여태까지 맨날 그 음료수만 마셨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였네? 맞아, 나도 김에 대해서 좋은 거 하나 알아. 뭔데? 김에는 미백 효과가 있다고, 미백 효과. 오, 미백 효과? 어, 내가 그래서 작년에 내가 수영을 많이 해가지고 피부가 엄청 많이 탔거든. 근데 김으로 팩을 하고 나서 다시 피부가 흰색으로 돌아왔어. 어쩐지 나보다 하얀색이 됐더라. 미안하다 동생. 아, 나도 좀 알려주지. 미안. 그리고 각질 제거 효과까지 있어서 되게 좋다고. 내가 그래서 김밥 안 사 먹고 이거 김팩 하잖아. 어쩐지 좀 하얗고 또 말캉말캉하더라. 너네 형이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판다 같지 않아? 판다? 판다. 오, 야, 그래.
이거 판다팩이라고 이름 지으면 되겠다. 이 판다팩이면 우리 소녀팬 미세먼지도 끄떡 없겠다. 그렇네. 미세먼지 대탈출 판다팩 완성! 책에서 봤는데 녹차 꿀을 섞으면 얼굴이 하얘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얼굴이 하얘지기 위해서 그 녹차 팩을 만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사과 오렌지를 믹서기에 갈아서 꿀을 섞은 다음에 과일 팩을 만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과일이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과일 팩을 만들었어요. 기현이와 예은이의 팬이 위한 역조공 프로젝트! 와! 저희가 드디어 1호팬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우! 야, 이제 우리 팬 미세먼지에도 끝도 없겠는데요? 맞아, 오빠! 오빠들이 선물을 준다게! 오빠들 우리 사진 찍어요. 좋아, 좋아. 셀카, 셀카. 오빠들 찍는 셀카. 자, 오빠들 여기 봐봐요. 자, 둘, 셋.